두 번째 섹션입니다.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앞에서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공격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번에는 그걸 지키는, 방어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침입 방지 시스템 IPS라고 되어 있네요. IPS는 불법적인 외부 침입을 차단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침입 이전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요.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공격도 지능적으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라우터와 베스천 호스트의 개수 및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이 형태를 이따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스크린 라우터와 베스천 호스트가 뭔지를 적어 놨어요. 스크린 라우터는 스크리닝 라우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라우터에다 필터링 기능을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린이라고 해서. 필터링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IP 주소와 포트에 대한 침입 차단만, 기본적인 침입 차단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베스천 호스트는 내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호스트인데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기능을 담당합니다. 필터링이 아니고요. 일단 스크리닝 라우터보다 안정성이 높고 데이터에 대한 공격에 대해 확실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IPS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쭉 읽어보시면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식, 비용,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좀 상식적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PS 구축 방식을 한번 볼게요.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단일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가 붙어 있으면 이제 베스트 호스트가 있다는 뜻이죠. 게이트웨이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단일 홈이라는 거는 통신 네트워크 카드, 우리가 흔히 랜카드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NIC 통신 네트워크 카드가 바깥쪽에 하나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일 홈이고요. 이중 홈이면 얘가 두 개겠죠. 통신 네트워크 카드가 두개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스크린 라우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단일 홈이란 뜻이에요. 이중 홈은 별도로 언급을 합니다. 이중 홈 게이트웨이 플러스 스크린 호스트. 그러면 스크린 라우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 통신 네트워크 카드도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브넷이 붙으면 스크린 라우터가 두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 홈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 카드는 하나죠. 그래서 이중 홈 게이트웨이,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 구조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은 스크린 라우터도 두 개고 통신 네트워크 카드도 두 개인 이런 형태를 유지합니다.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보고요. 여기 제가 밑줄 치는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단계를 거칠수록 보안은 강력해지지만 당연히 비용은 높아지고, 이건 비단 IPS뿐만이 아니죠. 비용은 높아지고 성능은 떨어진다. 구분을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IDS네요, 이번엔. 네트워크 상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IPS와 달리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데 차단이 안 돼요. 차단이 안 되는 이유는 탐지의 결과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탐지를 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거랑 관련된 단어가 오탐률과 미탐률이에요. 오탐과 미탐이 있습니다. 오와 미예요. 자,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헷갈리거든요. 오탐은 정상적인 접근을 비정상적인 접근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오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탐은 비정상적인 접근을 정상적인 접근이라고 잘못 판단한다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오탐의 오는 잘못이란 뜻이에요. 과오할 때 오죠. 자, 그럼 이거 미는 뭐냐면 못했단 뜻이에요. 실패예요, 실패. 탐지를 실패했다.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한 탐지를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괜찮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오탐은 잘못 판단해서 비정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고요. 미탐은 비정상적인 접근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데이터 수집원에 의한 IDS 분류 나와 있습니다.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 다중 호스트 기반 총세 가지가 있네요. 호스트 기반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를 합니다. 자료를 분석해서.
탐지가 정확하고요, 종속적이고 많은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네트워크 기반은 경유하는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식인데 패킷의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감지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호스트는 여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탐지 기반에 의한 IDS 분류 나와 있습니다. 외부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예방, 선점, 방해, 오인, 탐지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살짝 애매한 것들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오인과 탐지는 단어 뜻이 살짝 애매합니다. 이 오인은 우리가 오인하는 게 아니라 공격자가 오인을 하는 거예요. 침입 목표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유도한다고 되어 있죠. 목표를 잘못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침입 탐지는 침입 행동 탐지 후 대응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격자를 탐지를 하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식 기반 침입 탐지입니다. 오용 탐지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죠. 알려진 비정상 행위에 대한 패턴을 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려졌다는 것은 내가 현재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는 비정상 행위에 대한 패턴이 들어오면 탐지를 한다는 거죠. 알려진 패턴이기 때문에 오탐률은 낮아요. 오가 뭐였죠? 잘못이었죠. 잘못 탐지할 확률은 낮다. 하지만 새로운 패턴에 대한 탐지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패턴, 새로운 잘못된 패턴에 대한 탐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탐지를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탐률이 높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탐률은 낮다고 되어 있고요.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탐지예요. 정상 행위에 대한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행위에 대해 비정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오탐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기반 침입탐지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백도어 탐지 기법이네요. 백도어라는 게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정의를 읽어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이거를 개발자들이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해커가 이용자 몰래 컴퓨터에 접속해서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출입구 역할을 하는 악성 코드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경로를 이용해 먹는 거죠.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비상 출구, 비상 출입구 이런 것들을 해커가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도어를 탐지하는 기법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의미보다는 항목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백도어 탐지 도구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단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해놨고 별도로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암기를 하셔야겠죠. 일단 1차적으로 탐지 도구의 종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스캐너, 침입 발견, 로그 감시, 무결성 검사에서 총 4가지가 있는 거고요. 각각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탐지 도구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실제로 문제 나왔던 내용이 요겁니다. 트립 와이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Secure OS입니다. 보안 운영체제고 Trusted OS, 신뢰성 운영체제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보안 기능을 추가한 거죠. 보안 기능 요소를 갖춘 거고 이런 것들을 보안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보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래쪽에 나와 있죠. 보호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암호, 논리, 시간, 물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Secure OS의 주요 기능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암기해 주셔야겠죠. 항상 의미는 제가 간단하게 적어놓지만 중요한 건 항목이에요. 항목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